남과 북이 만나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 동요도 있죠. 어느 멋진 날, 남과 북의 동요가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합창 속에 담긴 희망의 울림, 지금 들어볼까요? 3월의 마지막 주,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에서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남북의 동요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영조와 조혜영 외 두 명의 작곡가들이 동요의 편곡을 맡았습니다. 같이 불렀던 때가 있죠. 동요를 분단 전에. 그래서 뭐 고향의 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고요. 그다음에 분단 이후에 한국에서 불렸던 아주 유명한 동요 뭐 그런 것들하고 또 북한에서 지금 불리고 있는 그런 작품을 골랐고 또 저희 작품, 저희 동요와 북한 동요의 콜라보도 있습니다. 한편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도 공연에 특별 초청됐습니다.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은 탈북 학생 19명과 남한 학생 14명이 함께합니다. 저는 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북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막상 같이 연습 몇 번 잘 해보니까 저는 그냥 재밌고 오랜만에 합창하니까 그냥 좋고 그냥 다 좋았어요. 합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어떤 화음으로 또 이렇게 통일된 화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남북한 학생들도 노래를 통해서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많은 작품을 기획하고 공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동요의 고급과 동요의 반결이었어요. 이번에는 북한 어린이 동요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북한 어린이 동요를 주제로 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네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그리움입니다. 북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하나로 이어진 우리의 산과 강의 이야기, 깨꼬해요라는 북한 동요가 울려 퍼집니다. 깨꼬해요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로 하면 깍꿍 그런 거니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테마는 추억입니다. 해방 이전에 만들어졌던 우리의 옛 동요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남북한 구분 없이 함께하던 지난 날들을 아련히 떠올리게 하는 무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이 북한 분이셔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우리 멀리 떨어져서 같이 있었지만 이제 같이 함께 사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아야 땅
세 번째 테마 만남은 북한 동요들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동요의 가사와 멜로디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어딘가 맞닿아 있는 정서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북한 노래가 좀 촌스럽게 느껴지긴 했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저희 동요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고향별이라는 노래가 중간에 아까 들으셨겠는데 다 같이 그 아 하면서 이렇게 반주가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가 고향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 같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무대는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과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북한 친구들이 지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 공연 통해서 통일이 가까워져서 통일이 빨리 돼서 같이 놀면 좋겠습니다. 하나 돼서 통일을 위해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마음을 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움으로 시작해 추억과 만남을 지나 통일을 노래했던 공연.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 함께 노래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